안녕하십니까. 짱새 웰더입니다. 이번 시간은 텅스텐 가공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텅스텐 가공 시 반드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마스크, 보호안경, 기마개, 피장갑을 착용해야 하며 그라인더로 텅스텐 가공 시 면장갑은 절대 착용하면 안 됩니다. 만약 면장갑을 착용하고 그라인더 가공 시 회전하는 그라인더에 손가락 배임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장갑이 말려 들어가서 큰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빨간 코팅 장갑을 끼시고 그라인더 작업을 하다 손목에 실밥이 말려 다치는 배관사와 보안면을 착용하지 않고 그라인더 작업을 하다 얼굴에 배임 사고로 성형을 4번 한 배관사, 용접사가 7인치 그라인더 사용 미숙으로 허벅지 대동맥을 끊어 사망한 사건 등 그라인더 작업은 매우 위험한 작업이므로 그라인더 사용 전 반드시 강사에게 올바른 그라인더 사용법부터 배우시기 바랍니다. 텅스텐 가공 연마석. 텅스텐 가공 연마석. 텅스텐은 강도가 높아 비철 전용 연마석으로 텅스텐을 가공하며 일반 현장에서는 비철 커팅 힐 빨간색으로 연마를 합니다. 다음으로 3M 녹색 노랑은 텅스텐 가공이 매우 잘 되지만 가공 시 진동에 의해 텅스텐 끝에 미세한 크랙이 발생하여 용접 중 텅스텐 끝이 금속에 혼입되어 있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실제 빌철 샵장과 빌철 현장에서 텅스텐 혼입이 너무 많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3M 녹색 연마석으로 연마한 텅스텐이 미세한 크랙에 의해서 용접 중 미세한 텅스텐이 혼입이 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물론 3M 연마석을 무조건 사용하신다고 텅스텐이 혼입이 되는 건 아닙니다. 텅스텐 가공 시 너무 과도한 힘을 주어서 가공하시면 진동에서 크랙이 발생하니 3M 연마석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적당한 힘으로 가공하시기 바랍니다. 매끈한 텅스텐 가공을 위해서는 다이아몬드 힐로 텅스텐을 가공하여 진동에 의한 크랙을 방지함과 동시에 텅스텐 가공이 수월해지며 우수한 가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검정 카본 연마석은 텅스텐 가공이 어려워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림과 같이 많은 연마석들이 있습니다. 빨간색 연마석은 비철 전용 커팅 날로서 2mm 정도의 크기이며 텅스텐 가공 시 현장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라인더 힐입니다. 3M 연마석은 비철 종류를 가공을 하는 연마석입니다. 3M 연마석은 텅스텐 가공이 매우 쉬우나 텅스텐 표면이 거칠한 게 단점입니다. 또한 너무 강한 힘으로 텅스텐을 가공 시 텅스텐의 끝이 미세하게 크랙이 갑니다. 하지만 대다수 용접사들은 3M 연마석으로 텅스텐을 가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다이아몬드 힐입니다. 다이아몬드 힐은 회사에서 잘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용접사 개인이 구매하셔서 사용하십니다. 다이아몬드 힐은 텅스텐 가공이 수월하며 텅스텐 가공 표면이 아주 매끈하여 우수한 가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싼 연마석은 카본 연마석입니다. 카본 연마석은 텅스텐 가공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텅스텐 가공 방법. 텅스텐 가공은 한 번에 가공을 하지 않고 1차와 2차로 나누어 가공을 하게 됩니다. 1차 가공은 항삭 가공이라 하며 2차 가공은 정삭 가공이라고 합니다. 항삭 가공은 거친 절삭으로 한 번에 많은 가공을 하는 방식이고 정삭 가공은 항삭 가공으로 거칠게 가공한 재료의 표면을 정밀하게 마무리
가공하는 방식입니다. 텅스텐 1차 가공, 항삭 가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하는 그라인더 힐의 가로 방향 축으로 텅스텐을 1차 가공을 합니다. 텅스텐을 그림과 같이 잡은 후 그라인더 안전 커브에 텅스텐을 고정시키고 약간의 힘으로 텅스텐을 누르면서 회전하는 방향 또는 반대 방향 쪽으로 텅스텐을 굴리듯이 가공을 합니다. 처음 원하는 각도로 텅스텐을 눕히지 않고 그림과 같이 텅스텐 각도를 줄여가면서 가공을 합니다. 1차 가공은 한 번에 많은 가공을 위해 엄지와 검지에 적당한 힘을 가해 가공하도록 합니다. 2차 가공, 정삭. 1차 가공, 항삭, 가로 반향 연마가 끝나면 2차 가공, 정삭, 세로 반향으로 가공을 실시합니다. 그라인더 안전 커버에 텅스텐을 고정시키고 회전하는 그라인더 힐의 세로 반향 축으로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텅스텐을 굴리듯 가공을 합니다.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텅스텐을 앞으로 굴렸다 뒤로 굴렸다를 반복하여 가공을 하시면 됩니다. 2차 정삭 가공은 항삭 가공에서 만들어진 텅스텐 각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텅스텐 표면을 최대한 매끈하게 만들기 위해서 엄지와 검지의 힘을 최소로 하여 마무리 가공을 하도록 합니다. 텅스텐의 올바른 가공법. 텅스텐 가공을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아크가 불완전하게 산란이 됩니다. 올바른 가공결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가로 반향결 가공 시 아크가 텅스텐 끝에서 집중되지 않아 떨림이 발생하여 아크의 불기둥이 불규칙하게 아크를 산란을 합니다. 세로 반향결 가공 시 아크가 세로 결을 따라 전류가 텅스텐 끝에서 집중하여 아크의 불기둥이 안정적으로 아크를 산란을 합니다. 즉, 텅스텐 가공은 반드시 세로 반향으로 가공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텅스텐이 세로 반향으로 가공이 되었다 하더라도 편심으로 가공이 되면 아크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며 균일한 열 분배가 되지 않습니다. 용접 중 텅스텐 끝이 손실이 되거나 용융지에부터 오염이 되었을 때 아크가 불규칙하게 발생을 합니다. 텅스텐 끝이 변형이 있거나 오염이 되었을 때는 즉시 텅스텐을 교체하거나 재가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올바르게 가공된 텅스텐에서 전류 100A가 송출이 된다면 텅스텐 변심이나 오염 시 그보다 낮은 70에서 80A의 전류가 송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용접 중 텅스텐 교체 시 전류가 높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텅스텐 재가공 시 텅스텐 끝이 편심이나 손실 혹은 오염이나 크랙이 발생 시 텅스텐을 연마석에 90도로 세워 텅스텐 끝을 수평으로 갈아내고 다시 항삭, 정삭의 순으로 가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